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좀 눌러주시면 강의를 만드는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주제는요. 넥 연습을 안 해서 손해보고 있는 것. 넥 연습을 안 해가지고 내가 손해를 보고 있는 게 어떤 것일까? 이 넥 연습이라고 하면 요 넥만 가지고 이렇게 연습하는 것. 이거에 대한 연습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악기를 이제 세팅을 다 한 상태에서 바로 악기를 이렇게 본체까지 끼고서 바로 불어버리잖아요. 그쵸? 이렇게 불어버려요. 이 넥 연습은 언제까지 해야 되냐? 매일 하면 할수록 좋아요. 내가 구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꾸준하게 해주면 나쁘지 않는 연습 중에 하나가 이 넥 연습인데 특히 내가 초보다, 내가 초급이다. 내가 앙부시어가 아직 잡혀있지 않고 내가 제대로 된 입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확 잡혀져 있지 않다면 이 넥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내가 빨리 소리에 대한 어떤 색소폰에 대한 것이 빨리 향상이 되고 싶다면 넥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넥 연습이라는 것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재미가 없어서이죠. 그리고 되게 지루하고 그냥 계속 이 연습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아, 빨리 끼고 재밌는 연습 멜로디 누르고 하고 싶다. 그렇게 하죠. 하지만 이 넥 연습을 하지 않아서 내가 굉장히 손해보고 있는 것들은 내가 더 빨리 완벽한 주법이 잡힐 수가 있는데 또는 내가 더 소리를 더 쉽게 편안하게 낼 수가 있는데 내가 연주곡을 더 잘할 수 있는 기본기 튼튼하게 잡힐 수가 있는데 이 넥 연습이 단지 귀찮다는 이유로 아직 1년도 되지 않으신 분들이 지금 넥 연습을 안 하고서 바로 악기를 끼고 그냥 내가 연습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색소폰으로서 뭔가 정말 향상이 되고 싶다면 내가 뭔가 기본적인 것들이 튼튼해지고 싶다면 이 넥 연습을 시작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넥 연습은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적어도 다른 연습보다는 그냥 내가 한 연습하는 시간에 5분 정도만이라도 그냥 넥을 가지고 이 소리, 큰 소리를 연습을 하셔가지고 이 넥 연습을 통해서 내가 앙부시어가 튼튼하게 잡히고 그 될 때까지 하루에 시작하기 전에 5분 정도는 꼭 불러주시고 악기를 세팅하고 연주하는 그런 습관이 1년 정도 하신, 제대로 배우신 1년 정도 하신 분들 1년이 아직 안 된 분들이죠. 그쵸? 그런 분들은 꼭 넥 연습을 해 주셔야지 된다. 그래야지 실력이 향상이 확 늘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제 말씀을 믿어 주시고 이 연습을 하셔서 실력이 향상이 되시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습해 주시고 다른 연습들은 잠시 뒤로 밀어주시고 넥 연습 손해보지 않고 넥 연습을 안 해서 손해보지 않고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연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강의를 보셨다면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따봉 버튼 꼭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시면 제가 또 댓글에 대한 또 답변 또 드리고요. 또 궁금한 점 또는 아 이런 강의의 주제를 또 여러 그 강의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시면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체크해서 강의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